나는 솔로 21기 옥순 학비 논란이 있었는데 추가 폭로가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21기 현숙 스펙 논란이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최초 폭로자는 자기소개 때 확실해지겠다는 말만 남긴 채 현재는 추가 폭로가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21기 옥순 95년생 본명 이응이응정 개명에서 이응시옷이율 필라테스 홍보하려고 나왔어. 그럼 옛날 일들이 없던 일이 돼. 그땐 비읍시옷 미음 담임선생님이랑도 몸 힘 겨루게 하고 대들고 애들한테도 뭐 되는 것처럼 염색해와라. 니까지 깨 치마 어떻게 와라. 성인 되니까 멀쩡한 척 또 돈은 벌고 싶어. 첫화 보자마자 눈매만 봐도 코에 점만 봐도 알겠더라. 다시 기억들이 살아나더라. 자기 소개하면서 모범생 자막 뜨는 거 보고 기가 차더라. 한 주씩 챙겨보면서 잘 보고 있다. 인스타 댓글도 열심히 지우면서 관리 잘하고 있더라. 너가 부정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질까? 당연히 이 댓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댓글 다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21기 현숙의 스펙 관련해서도 논란이 나온 상황이죠. 그녀의 직업은 스타트업 브랜드 마케터. 사는 곳은 한남동 토박이. 한남동 집값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21기 현숙 대표적인 취업 망한 케이스. 그녀는 한국외대 나오고 한다는 게 쇼핑몰 옷가게 치고 심지어 운영도 아니다. 설사 본캠이 아니더라도 외대 정도 나오면 최소 강사는 한다. 또한 그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는 영어 스펠링이 틀려서 헬시를 이렇게 라이터를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한국외대 한국어 교육과를 나왔으니까요. 그녀는 블라인드 소개팅에도 나온 경험이 있고 현재 유튜브도 운영 중이지만 악플이 많은지 댓글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내가 아는 한국외대도 지금 백수인데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